안녕하세요. 코마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방정식과 부등식, 미분의 서열, 방정식과 부등식. 항상 두 y 콜 fx, y 콜 gx 어떤, 또는 y 콜 t, 이러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방정식의 실근들이니까, 그런 개수가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가지고서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fx는요, 4차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gx는 f'x에 따라서 이렇게 단순하게 떨어져. 이때, hx가 fx 곱하기 gx로 확정돼. 이때 f2값 묻고 있어요. 한마디로 f2값 물었으니까요,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는 fx를 구해봐라. 그런 문제지, 그치? f2값을 물었다는 얘기는 fx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fx요, 이렇게 줬으니까 이제 a값, b값을요, 요 조건을 만족하는 a값, b값을 찾으면 땡! 그렇게 끝나는 문제.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봤더니 일단, 여기 때 f'x가, 관건이네요, 그쵸? fx하고 그 다음에 가나다 조건은 hx요. 또 hx 이퀄 t, hx 이퀄 t, hx를 묻고 있으니까 일단 솔브하기를 뭐부터 출발해야 돼? 당연히 여기 있던 fx에 관련된 미분 도함수를 먼저 구해봅시다. f'x는 어떻게 돼요? 4배의 x에 3승하고요 더하기 3배의 ax 제곱 이렇게 1달러. 뭐를 끄집어 낼까요? 4x제곱 묶어주면 앞에 건 x만 남겠고 뒤에 건 더하기 얼마야? 4분의 3에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쵸? 즉 0일 때 0되고요, 마이너스 4분의 3a일 때 0되는데, 그런데 마이너스 4분의 3a가 꼭 음수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쵸? 왜요? a값이 양이냐 음이냐 뭐 0이냐에 따라서 나누어 띵킹 시작. 첫 번째로요, a가 양수일 수 있겠죠? a가 양수면 샤샤샤샤 저기 있던 f'x요, 노란색 도함수가 0일 때 0되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 한번 만나고 접하는 거니까 쉐락 이런 놈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f'x. 언제? a가 양수일 때는 당연히 얘가 음수니까 여기가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 a가 0일 때는요, 나눠띵킹 해줘야 돼. a가 0일 때는요, 그때는 얘가 0돼버리는 거니까 4x 3승이니까 이제 x가 0일 때 3중근, 0일 때만 3중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는요, 쉐렛 이런 놈이 될 거예요, 그쵸? 누가? f'x의 그래프가. 이해가지?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그쵸? 하나 더. a가 음수일 때는요. 그렇죠? a가 음수일 때에는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a라고 하는 놈이요, 0보다 더 커요, 그쵸? 왜냐면 a가 음수니까 양수가 돼가지고, 따라서요, 이때 접하고서요, 한번 만나니까 이게 바로 도함수가 될 거라고, 그쵸? 이해 갔어? 자, f'x를 그렸으니까 이제 y 컬 fx의 형태도 우리가 형태까지는 그릴 수가 있겠지, 그치? 드르륵, 드르륵. 어떻게 본 거야? 감소형, 증가형, 증가. 감소하다가요, 0 됐다가요, 증가하다가요, 0 됐다가 다시 또 증가하니까 이렇게 1달러야, 그쵸? 언제 0 되는 거죠? 이때 0 되고. 이때 0 되는 거야, 그쵸? 접선이,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이때는요, 드르륵. 이때는요, 감소형 증가니까요, 단순하게 감소하다가 0 됐다가 증가하는 이런 놈이 될 거야, 그쵸?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요, 이때가 0될 때. 이때는요, 이때는 드르뜨뜨뜨, 드르뜨뜨뜨 해서 감소형 증가니까 원함수의 그래프 y 콜 fx의 개형은요, 감소하다가 0 됐다가 또 감소하다가 0 됐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이런 사차함수 형태가 될 거라, 그쵸? 이때 0 되고요. 이때 0 돼요. 아, 여기까지 됐어, 그쵸? 좋아. 자, 그다음에 이제 hx 이퀄 t인데 이제 hx는 오직 한 점에 불연속 t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일단 얘는 지금 y 이퀄 fx니까 hx에 관한 정보를 캐치해야 되잖아. 그때 볼까? 여기에서 이게 회가 돼야 돼. 빨간색으로 지금 우리가 y 이퀄 fx의 그래프는 그렸어, 그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이 gx의 그래프가 뭐냐면은요, f'x가 0일 때, 즉 한마디로 y 콜 fx가 이렇게 증가할 때는요, 그때는 gx가 1이래. 그러니까 뭐야? 증가하는 상태, 이런 상태일 때는요, 뭐할 필요가 없는 거야. 1은 곱하나 마나니까 hx는 결과적으로 항상 fx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봐봐. 빵꾸뻥 잘 봐. 빵꾸뻥 한 다음에 파란색 굵게. 굵게 파란색이 저기 있던 hx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상태라면은요,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 f'에서 0보다 클때 증가할 때는요, 1은 곱하나 마나니까 일단 fx 그대로 샤샤샤샤샤
샤샤샤 이렇게 따라간다고 누가 HX가 이거라고 쳐? 다음에 언제요? F 프라임에서 0일 때 이때하고 이때는요 그때는 언제? 네, 그때는요 GX가 0 돼버려요. 0 곱하기 뭐 해봤자 0이니까 이때 HX는요 0 나와요. 그렇죠? 지금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선생님이 여기다 X 그려놓고 일단은 이때는 0 된다. 0 그렇죠? 0 다음에 F'가 음수일 때 이렇게 감소할 때는요. 감소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돼? 이제는요. 마이너스가 뒤집어까 만약에 이게 다 X축 위에 있는 상태라면은 뒤집어 까서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반대로 이렇게 생겨먹었었죠? 지금 이런 놈이 된다 이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상태일 때 이제 증가할 때에는 그대로 Y컬 FX를 따라가고 누가? HX가 다음에 이렇게 0이 되는 순간에는요. 함수값이 그냥 0 확정. 다음에 이렇게 감소하는 거일 때는요.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아래를 꺾어주면 되는 거야. 얘도 한번 볼까? 이때요. 만약에 X축이 여기에 있다면 이해만 하면 돼 이거. 그렇죠? 자, 이때는 0 되겠죠. 왜요? 이때는요. GX가 0이니까 F'X가 0일 때 GX 0이니까 0지나 0 곱하기 FX요. 다음에 빵꾸뻥 해주고 빵꾸뻥. 자, 증가할 때는요. 증가할 때는 F'X가 양수니까 1은 곱하나 많으니까 이렇게 따라가겠죠. 다음에 이렇게 감소할 때는요. 마이너스 배 주니까 마이너스 배 아래로 내려와서요. 뭐 쉐렛 이런 놈이 되는 거 이렇게 이런 상태였다.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다시 지금 이렇게만 그릴게. 여기에 이렇게 X축이 있다고 만약에 가정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0 될 때는 0 누가 HX가 여긴 빵꾸뻥 다음에 증가할 때는요 F 누구 네. Y컬 FX를 따라가고 감소할 때는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가지고서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대칭되게 X축 대칭되게 여기 빵꾸뻥 대칭되게 네. 이렇게 그렇죠? 이런 놈이 돼요. 그렇죠? 이건 그렇죠? 이렇게 굵게 해가지고서 누굴 그릴 수 있어야 돼? 네. HX를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런데 HX는 오직 한 점에서만 불연속이래. 한 점에서 불연속이라면은 만약 이 상태라면은요. 여기 아니면 여기 하나는 연속이 돼야겠죠. 언제? 마이너스 3분의 3의 2나 0일 때는 하나는 연속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만 불연속이니까 이건 딱 이때 불연속 돼야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0이거나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이때에 한 군데에서는요 연속이 돼야 돼. 아 그렇구나. 가족 거는요 한 군데서만 불연속. 탑재해두고 머릿속에. 다음에요. HS걸 튀어 딱 상수함수를 긁어.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는 범위가 마이너스 27과 27 이렇게 그쵸? T가 27 올라가거나 27보다 더 마이너스 27보다 다운되면은 그때는 교점 몇 개? 교점이 한 개다 이런 이야기야. Y컬 HX하고 Y컬 T가 있는데 상수함수가 27보다 더 이상 있거나 마이너스 27 이하에 있으면요.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교점이 몇 개? 한 개다. 다음에 0과 27 사이에 있을 때는요. 상수함수가 0과 27 사이에 있으면은 Y컬 HX의 그래프에서의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한다는 얘기는요. 교점이 두 개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예. 네. X이퀄 양일 때 양수인 범위에서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돼. 서로 다른 게. 그쵸? 그걸 만족하는 걸 확정시켜보자. 이제부터 연구 시작. 다 됐어. 이제 하나부터 출발. 이제부터 1번부터 할까? 자, A가 음수일 때는요. 지금 그래프의 꼬라지가 어떻게 돼요? 지금요? 예, 저 빨간색 그래프. Y컬 FX가 이렇게 생겨먹었었는데. 그쵸? 근데 두 가지를 또 나누어 띵킹이야. 왜? 두 군데가 불연속이면 안 되니까 두 개 중에 한 군데는요. 연속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쌤 말 이해가지? 따라서 첫 번째, 마이너스 4분의 3A에서 연속일 때 한번 그려볼게. 마이너스 4분의 3A, 여기서 연속이라면은, 당연히 이때 0 되는 거니까요. 누가? 이때 0 돼야 되는 거니까, X축은요, 예,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0 되죠, 그쵸? 0 찍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그려주면 돼. 어떻게? 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A. 하고, 얘가 양수일 때구나, 쏘리. 양수일 때죠? 첫 번째 케이스. 0일 때, 그쵸? 자, 이때, 증가할 때는요, 그냥 그대로 샤샤샤샤 따라가서 빵꾸뻥. 이렇게 생겨먹었겠죠? 요거는요, 감소하니까 뒤집어 까줘야 돼. 이렇게 생긴 거야, 그쵸? 요 그래프에 관련돼서, 여긴 연속이고, 여긴 불연속. 자, 이제 떠들어볼까? 체크해볼까? 떠들면 떠들어. 나. 가 조건은 끝났고, 나 조건에서요, 오직 한 개 실근 언제? M 이퀄 마이너스 27보다 작거나 같을 때, 교점 한 개.
9.1개. 나 조건은 됐어요. 다 조건 0하고 27 사이에서 긁으면은요, 이때 0보다 큰 이쪽에서 실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잖아, 젠장. 따라서 이 상태는요, 뭘 만족하지 못해. 다 조건을 위배하기 때문에 성립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쵸? 이해갔지? 그러면 이제 연속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연속이고요, 여기가 불연속일 수 있잖아. 한마디로 다시 한번 두 번째 케이스. 언제 얘가 양수일 때, 여전히 그래프 형태는 이런 형태인데, 저기서 분석했지. 이번엔요, 0일 때 연속일 때야. 0일 때 연속이면은, 0일 때 어차피 함수값은 0이니까, hx 함수값은. 그래요? 0이니까. 여기에 0되면서요, 차참수, 마이클 fx는요, 어떻게 넘어가야 돼? 이렇게 넘어가야 돼. 이렇게, 그쵸? 그죠? 자, 근데 이제, 아까 언제 또 0되는 거야? 이때도 0되죠? 이때도 0돼야 돼, 그쵸? 막구뻥. 그래서, 증가할 때는 그대로 누굴 따라간다고요? hx는 fx를 따라가요. 1을 곱하나 마나니까 이렇게, 그쵸? 다음에 감소할 때는요, 감소할 때는요, 뒤집어 까는 거죠. 마이너스 해주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뭐 뒤집어 까서 쉐락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언제? 0일 때 연속이면서 마이너스 4에서 3a에서 불연속일 때, 이때 그래프, 그쵸? 또 확인해볼까? 자, 가조건은 됐고, 나조건 마이너스 27 이하일 때 한 개 입시에, 아, 뭐, 이게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일단, 나 조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다 조건, 0보다 클 때요. 클 때 실근, 양의 실근이 한 개밖에 안 떨어지잖아. 0보다 클 때 실근이, 한 개밖에 안 떨어지죠. 한 개밖에 안 떨어지죠. 따라서 얘는요, 나 조건도 확실하지 않고요, 다 조건 때문에 안 돼요. 그쵸?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는 빰빰, 주어진 걸 만족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쵸? 두 번째 케이스, A가 0일 때는요, 0일 때 이제는 이렇게 생겨본 놈이죠. 그쵸? 그런데, 불연속인 게 한 군데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두 가지 정도 할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 끝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저놈이 안 나오겠지, 그치?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때 만약에 이렇게 벙 떠 있다면은요, 이렇게 해서요, 여기가 0 되겠고, 그렇죠? 다음 얘는 그대로 따라가고요. 좀 빨리 갈게. 얘는 반대로 꺾어서요, 꺾어서 이렇게 생겼어, 그렇죠? 요거야, 요거. 요거일 텐데 지금 뭐 0일 때 양근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 젠장. 이거 안 돼, 그렇죠? 다 조건 일단 보니까 안 돼요, 그렇죠? 만약 얘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안 되죠.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참고로 접할 수는 없어. 그럼 연속이 돼버리니까. 따라서요, 이 상태일 때는요, hx 그래프는 여기 0이고요 빵꾸뻥. 이때는 증가할 땐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요. 이때는 뒤집어 까줘서요, 이걸 뒤집어 까줘 샷 이렇게 생겼어,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더 큰 어떤 입시까지 긁어주면요, 실근 한 개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것도 안 돼요. 이때 다 꽝 단무지는 안 되는 거야, 그쵸? 세 번째, 사실은 이제 A가 음수일 때요, 그러니까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놈 중에서 정답 찾으면 되겠지. 여전히 불연속인 점이 한 점밖에 없어지는 거니까 0일 때 연속일 때, 이때 불연속, 이때 두 가지씩 해주면, 일단 0일 때 연속이 되려면요, 그래프가 다음 같아요. 샤샤샷. 0일 때 연속이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제 저렇게 생겨서 내려오다가 0일 때에 이렇게 연속이 0 되면서, 그쵸? 이거지 뭐. 그래서 이때 0, 그다음에 이때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이때도 0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증가할 때는요, y컬 fx를 따라갑니다. 감소할 때는요,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니까 반대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왔어요. x 주택실은 이렇게, 이런 형태,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지금 n,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4분의 3a. 볼까요, 얘는요? 얘는 일단은 가조건 끝났고 불연속인 점 한 점밖에 없죠. 다음에 나조건 뭐야? 실근이 t가 27보다 큰 것 같을 때 작건 같을 때 실근 한 개일 수도 있죠. 다조건 양근 두 개 나오니 0보다 클 때 긁으면은요, 양근 두 개가 가능하네, 그렇죠? 요거는 가능한 그래프야, 그렇죠? 0보다 클 때 9점 두 개 가능해요, 그렇죠? 만약에 0일 때 연속이 아니라 마이너스 4분의 3의 연속이면요, 이럴 수도 있죠. 자자 산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때에 연속되면서, 왜냐 그래프는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네, 그때 0 돼야 되는 거니까 0 되고요. 이때 0일 때도요, 이때도 0 되고, 그쵸? 0. 다음에 이제 그래프의 꼬라지는요 증가할 땐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감소할 땐 뒤집어 까줘야 돼, 그쵸? 뒤집어 까주면, 얘를 뒤집어 까주면은요, 여기서 감소할 때 뒤집어 까주면 이렇게 된 거야, 그쵸? 그쵸? 그래서 이 파란색 그래프를 봐주면 말이야, 파란색 그래프는 결과적으로
또 뭐가 안 돼요? 네, 여기 있던 0 이상일 때 실근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 지연자. 그렇죠?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정답 빵빵 이 상태를 묻고 있는 거다. 이렇게 땡. 그러면은 언제 이제 마이너스 27과 27이니까요. 상수함수 드르뜨뜨뜨 여기가 마이너스 27이고 드르뜨뜨뜨 여기가 27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27 이상일 때 예? 교점 몇 개야? 27 이상일 때 교점 한 개. 27, 마이너스 27 이하일 때 교점 한 개. 맞잖아요. 그쵸? 긁어주면. 다음에, 이 0부터 27 사이를 긁어주면은요, 쉐랩? 실금 몇 개 떨어져요? 두 개 떨어지는 거니까, 아, 우리가 찾던 FX가 어떻게, 아, 이런 놈이구나. 이게 1달락이야. 그러면요, 어딜 지나요? 0,0 지나야겠죠?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3의 1일 때 얼마 지나? 마이너스 27을 지나야겠다고. 요 두 가지 조건에서 A값, B값 구해주면 땡. 이제부터는 산수. 갈까? 0일 때 0 나와야 돼요. 0일 때 0 나오니까 B는 0이죠. 뭐, 그쵸? B는 0.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의 1을 넣어주면은요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7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F 마이너스 4분의 3 A는 넣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의 4승 4승하고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의 2에 얼마입니까? 3승 곱하기 앞에 A 있네 A 이렇게 그쵸?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27 나와야 된다 그쵸? 여기서 A값 구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산수 갈까요? 얘는 플러스 바뀌고 256분의 3의 4승이요 81 A 4승 얘는요 마이너스 한 다음에 3의 64 27 다음에요 A 4승 얘가 마이너스 27 27을 떨궈주면 약분 가능하죠 얘는 하니까 하나 둘 세 개 얘는 3되겠고요 얘는 1되겠고 얘는요 뭐 1되겠죠 마이너스 그렇죠 얘는요, 8배, 8배, 4. 4배. 해주면 2, 5, 6. 4. 따라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56분의 하니까 1. A4승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이니까. A4승이 256이에요. 산수가. 256은요, 얘는 4의 4승이죠. 따라서 A는요, 내적분 넣으면 뿔마 붙지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A가 뭐 A가 음수일 때잖아 그러니까 A는 뭡니까? 마이너스 4 됐어요 그쵸? 이리 와봐 그래서 정답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B가 아까 0이었죠 따라서 이게 FX가 되겠고 문제를 구하는 F값은요 16 마이너스 32 정답 빵빵 마이너스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좀 어려웠죠 그쵸?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은 fx 미지 2개짜리 4참수가 있는데 gx는 f'x가 증가 fx가 증가할 때는 그냥 fx를 따라가 그냥 1이니까는 hx 1 곱하나마나 hx는 그냥 fx를 따라가 f'x가 0일 때 그쵸? 0 되는 순간에는요 gx가 0이니까요 얘때 hx는 무조건 0이야 무조건 0 다음에 fx가 감소할 때죠 감소할 때 얘는 마이너스니까요 뒤집어 까주면 되는 거야 그치? x축에 대해서 대칭 뒤집어 까주면 돼 그걸 이용해서 가나다 조건인데 그때 첫 번째로요 이게 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형태가 저렇게 되겠고 일단 이게 만약에 A가 음수다 이렇게 잡혀있으면 좀 더 쉬웠겠지 그치? 근데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로 나누고 띵킹 따라서요 A가 양수일 때는요 지금 주어진 조건 불연속인 점이 일단 두 군데 여긴 한 군데 두 군데니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잡아줘야 돼 가조건 때문에 따라서요 여기에서 연속일 때 또는 여기서 연속일 때를요 생각해 봐가지고서 조건 따져봤더니 아유 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얘도 마찬가지로 아유 다 조건 0보다 클 때 교점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어 얘도 마찬가지 0보다 클 때 교점 두 개가 얘는 가능하잖아 얘만 가능한 거야 따라서 이 그래프 상태를 확정시켜 놓고요 0일 때는 0 나와요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빨간색 그래프 fx요 마이너스 27 나와요 이걸 이용해서 ab값 구해주면 땡 됐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